와, 오늘 일요일이라 예.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한 달 살기 식구하고 또 아는 다른 한 달 살기 식구가 적극 동시간에 적극 추천을 하고 영상에 담아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오늘 놀 겸 해서 왔습니다. 블루리프. 예, 우리 필리핀 사람들이 좀 많이 온다는 리조트 같습니다. 네.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왜 문을 잠그지? 3. 예스. 예스. 오우. 커티지. 땡큐. 여기 입구에서 개인 150페소씩 내고 그 대신 카테지 이용하는 건 무료. 아, 무료예요, 거기? 네. 그리고 그게 있어요. 디파짓이 있어요. 500페소 디파짓. 일단 한번 내 봅시다. 쭈루. No, no need deposit? A friend already deposit? 아, 앞팀이 먼저 내줬구나. 네. 그거 봐, 그게 아니면 원래는 한 팀당 500페소 대포지? 500페소씩 내고 영수증을 받아요. 그걸 잘 가지고 있는 다음에 갈 때 그 영수증을 내야 500페소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Yeah, we already pay. 사탕도 주네. We are three. 아, 땡큐. 땡큐. 살람하고. 이게 리조트인가 보네. 네, 리조트. 이게 과연 여기에서 뭐 숙박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룸 컨디션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응. 이게 2,300페소. 뭐 또 이런 분위기는 또 이야, 한번 살짝 이런 데 보면서 분위기 괜찮네 하고 또 올라가는 거지. 응. 꽤 올라가네. 아유, 1층에 있는 거 보여주지. 무릎이 아픈데. 어디까지 올라가? 또 전망 좋은 방을 보여주려고. 아, 그런가 보다. 아, 좋게 좋게. 이곳 데이투어는요, 오히려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우리 집 헬퍼도 다 알아요. 아하. 에어컨 다 망가지고. 에어컨은 이제 창문형 에어컨이죠. 에어컨이 다 이렇게. 예. 창문엔 에어컨에 밖을 보면 밖을 한번 볼까요? 오케이. 그래도 오션 뷰예요? 네, 나름 오션 뷰인데. 오션 뷰에 the TV is working. TV는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냉장고는 있고. 화장실은 이렇게 잠깐 안으로 쑥 들어가서 나름 휴지도 준비되어 있고 온수기는 있는데 응. 약간 방에서 꿋꿋한 냄새도 나고 만약에 주말에 여기 숙소 머무시는 분들은 응. 굉장히 시끄러움 속에 고생을 좀 하시지 않을까. 응. 여기 샤워 시설 돼 있네요. 네, 화장실 따로 이렇게 돼 화장실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기 샤워 시설 돼 있고, 우리는 이제 집이 가까우니까 대충 물로만 닦고 옷 갈아입고서는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건이 이제 놀러 가는데 저 선크림 발랐어, 건이? 얼굴 발랐어. 벌써 저거 들고 가는 거야? 게임 하는 거야? 게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전투력이 만렙인데. 전투력 만렙입니다. 지금 무슨 뭔가 숟가락으로 물을 뿌리면서 넘기는 것 같습니다. 저기다가 집어넣는 거군요. 드디어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이야. 저기다 이렇게 물을 누가 먼저 채우나. 지금 카메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땡큐 땡큐 땡큐. 직접 게임에 참석한 소감이 어떠신지? 재밌어요. 우리 아이들 놀러 갔네. 네, 우리 건이 드디어 미끄럼을 타고 있습니다. 어디가 네, 저기 마스크 쓰고. 네, 과연 잘 탈 수 있을지.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라고. 신발도 갈아 신고 다 했네. 우리 건이 다 컸네. 이야. 우와. 오늘이 주말이라 여기에 이제 현지인들이 많은 거고, 평일에는 이렇게까지 현지인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좀 이렇게 현지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물놀이도 하면서 이 필리핀 사람들이 주말을 가족들과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것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부 다 음식 싸와서. 항상 이 필리핀 사람들도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보면 가족끼리 놀러 와서 이렇게 음식 구워 먹고. 지금 이제 세브마마하고 건이는 물놀이를 좀 시키려고. 여기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애들 뛰어내리고. 이야, 막 아이들이 물을 안 무서워하니까 여기 친구들은. 와. 우와. 이야. 수영 코치야? 아니 시터. 아, 이렇게 시터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여기 현지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라이프가 여기 있고. 야, 예. 저희는 100개 드시면 되고. 예. 앉아봐도 여기는 음식 배달까지 되니까. 예. 짜장면. 얘들아, 안녕. 데이투어로 괜찮은데, 평일날 여기 오실 분들은 주말에는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평일날 오시면 정말 여유롭게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 150회소의 1인 150회소의 데이유즈라고 하면, 네. 음식도 시켜 먹고, 수영해서 놀다가 나와서 또 간식도 먹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일단 먹죠? 네. 어디 야외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와, 야외 짜장면이 맛있는데요? 야야, 저기요! 짜장이야. 어머, 어머! 괜찮아, 괜찮아. 아니, 누구 짜장이야? 짜장 소스. 아, 저기 하나. 짜장 소스를 탕수육에다 부어버리시면. 비슷하잖여. 어때? 이건 보도 되죠? 아, 오늘 오전부터 블루리프 와가지고 건이도 너무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에 안 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저기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보면은 뭐 크림슨, 제이파크, 샹그렐라, 솔레아, 뭐 모벤페이 이런 데이트립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금액이 사실적으로 조금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입장료 1인 150회소고요. 그다음에 디파짓 500회소는 영수증을 돌려줬을 때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주말은 피하시고, 평일인 경우는요, 여기서 데이트립으로 아이들 수영 실컷 시키고 음식 배달도 되고 싸가지고 와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장소. 특히나 이제 물이 빠지면 모래사장이 그늘이 지기 때문에 아이들, 조그만 어린이들 모래사장 놀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 아이들 해마도 잡았어요. 물고기도 잡고 해마도 잡고, 물론 지금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지만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달 살기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지막 날 어디 가기는 그런데 바다에서는 놀고 싶다, 저렴하게 그럴 때는 블루리프 괜찮은 것 같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여행하시는 분들 계획 짜실 때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유튜브에 출연합니다. 다른 분의 유튜브에.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이상해요. 이분 채널이 밥벌이 인터뷰. 예. 여기 여행 오시면서, 예. 그 이민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게 궁금한 점 하시고 싶다 해서 저희 여행과는 관계없이, 예. 오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 두근두근두근두근. 여기 그럼 밥벌이 인터뷰. 아,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 당합니다. 아,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컷하면 됩니까? 아, 예. 여기서 컷하시고 예. 두리번 두리번 살펴보세요. 아, 그럼 저는 좀 떠들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드디어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럴까?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아, 우리 그 담당 연예인께서 잘하고 있나, 못하나. 아, 이거를 좀 이 매니저 입장에서 딱 지금 이렇게 모니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쫙 떠 있고, 이 푸름과 하얀 속에 떠다니는 파라셀링. 이 세부 앞바다의 이 멋진 풍경의 모습들이죠. 아, 그냥 이 세부 하늘과 바다만 봐도 아, 뭔가 기분이 확 트이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세부의 매력이지 않을까. 저기 보면 지금 외국 분들 같아요. 머리 두 분 머리가 보이죠. 저기가 바로 인피니티 풀입니다. 이 리프 리조트에.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 바다 풍경을 보면서 수영을 하는 건데 수영장이 이쁘죠. 예전에 저희가 이 리프 리조트는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저기가 인피니티 풀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진 찍으면 이쁘게 나옵니다.